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확충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률 하락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전라북도는 대책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국무회의 성격의 간담회의 첫 주제는 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시급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전국적으로 고용률 하락이 심각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더더욱 위기입니다. 올 상반기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문 가운데 시군별로는 익산이 52.7%로 전국 77개 시 단위에서 하위 3번째, 군산도 하위 4번째, 전주도 하위 5번째로 고용률이 낮습니다. 군 지역에서도 전국 77개 군 가운데 완주가 59.5%로 하위 3번째를 기록해 지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책으로 수월한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임대료를 이걸 국내 기업도 똑같이 해준다면 엄청난 투자 유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새만금 지역도 조만간에 많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또한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생명, 식품, 상용차 육성 등 기존 대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대기업들의 잇따른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용률 하락, 자영업자의 연쇄 부도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